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천향제 그 출가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백년 세사 삼경몽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백년 세사. 그래서 세상 일을 하면서 100년을 지난다 이 말이죠. 백년 세사. 그래서 세상 일을 하면서 100년을 지나는 것. 이제 그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삼경몽이다. 그래서 삼경은 이제 자시를 말하죠. 자시. 그 자시는 몇 시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자시죠? 예, 자시죠? 예. 11시에서 이제 1시까지가 자시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삼경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꾸는 한 꿈이다, 이 말이죠. 백년세사는. 그래서 삼경에 꾸는 한 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백년 세사, 100년간 열심히 모두 그 100년 살면은 많이 사는 것이죠. 대단히 지금 그 오랜 세월 이제 100년을 지금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세상사가 다 뭔가 하면은 삼경에 꾸는 꿈과 같다. 허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순천향제 출가시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강조하기를요, 이 백년 세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간의 세상 일을 하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라 그랬죠. 지난 과거는 공부 잘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잘하는 사람은 지난 일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 그런 그 강조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백년 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백년 세사를 아무리 산다 우리가 하더라도 삼경의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잊어버리되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거울로 삼아라.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잘 거울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거울 삼는 공부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대조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대조 공부다. 그냥 잊어버리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조를 잘 해놔야 돼요. 아,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치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에 또 잘됐구나 잘못됐거나 잘못됐거나 간에 그것을 대조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그런 경계를 당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할수 있는 힘이 마음의 힘이 자꾸 생겨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년세사여는 그냥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종사님 공부법은요. 그냥 잊어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이제 거울 삼아 가지고 대조를 잘 해놔서 그래서 그 이제 대조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면 일기법이죠. 일기를 써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조를 딱 해놓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대종사님의 이제 공부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백년세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업입니다. 그래서 백년세사를 우리가 살면서 이제 업을 짓게 사는 것이거든요. 업을 짓게. 그러면 이업 속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업 속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하면요, 이제 선업도 있겠죠. 악업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백년 세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순치왕제의 백년 세사는 그런 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이게 뭐, 뭐, 업의 덩어리다, 이 말이죠. 업의 덩치예요. 업의 덩치가 이제 딱 이게 이제 지금 백년 세사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의 덩치는 업의 쌓임이거든요. 쌓임 뭐 있습니까? 업이 자꾸 쌓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가면서 100년을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업이 자꾸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쌓여지는 거예요. 업의 쌓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나온 그 세상에 지금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해고록이라고 해가지고 쓴 사람 있죠. 해고록 이제 많이 이제 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고록을 썼는데 해고록 써갖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 있잖아요. 해고록을 써갖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 안 쓰고 있으면은 재판을 안 받는 거거든요. 해고록을 써가지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상경목이 안 된 것이죠. 백년 세사가 말입니다. 해고록을 자기가 써가지고 쓴.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 해고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읍의 쌈,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런 문제가 그 생기는 거면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해고록을 쓰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지금 더듬어갖고 다 이제 거기다 써놓잖아요. 근데 쓰는데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잖아요.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정당합니까? 안 정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주 혼재되어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치관의 혼재예요. 그리고 업의 쌓임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인간사 속에서는요, 다 저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들이 그 속에 다 혼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예전에도 사람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백년 세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해보면요. 어른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장이다 그랬습니다. 행장은 꼭 남겨둬요. 행장은 그분이 일생 동안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장이 이걸 이제 육아에서는 행장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족보에도 보면요, 좀 이렇게 뭐 벼슬을 하고 한 사람들은 이 행장들이 다 써지는데 절대로 과거에도 육아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행장은요 자기가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쓰느냐?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행장을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가 쓰면은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행장은 옆에서 같이 지켜본 사람이 말이죠. 그 행장을 써주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지금까지 왔던 관례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해고록을 써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은 이 행장을 자기가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 위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행장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행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돌아가시고 나면 뭐 합니까, 우리가요?
양력보고 하죠. 양력보고. 그래서 양력보고는 누가 쓰는가 하면 우리 양력이 말입니다. 이제 총무부에 다 이제 보관돼 있거든요. 제가 뭐 어떻게 지금 살아온 것들이 다 이제 다 그 인사거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는 그 양력을 다 이제 이제 쓰거든요. 총무부에서 이제 쓰는데. 대중사님께서요, 부모원을 말씀하시면서 부모원에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부모보원조항에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복원할 것이요. 그러셨죠?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복원할 것이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모를 보원조항에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것은요, 자기가 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쓴가 하면요, 자녀손들이 쓰든지 그분을 잘 아는 교무님이 쓰든지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백년 세사를 말이죠, 양력이라고 하는 하나에다가 함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말이죠, 그 양력을 이제 보관해가지고 그것을 거울 삼아 나가거라. 이것이 말이죠, 부모 보원조항에 지금 나오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거든요. 맞죠? 그렇게 뜻을 그렇게 해줬다. 자, 이제 하는데 우리가 왕조실록 들어보셨죠? 조선 왕조실록이요. 그게 세계문화유산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왕조실록이 조선조의 왕조실록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그 유명한가 하면요, 그 왕조실록은 왕도 자기의 실록을 절대로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굉장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있어도 말이죠, 우리 왕조실록 조선조 500년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왕조실록을 자기가 직접 열람한 왕이 없습니다. 왕조실록. 그러면 누가 쓰느냐? 사관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봐가지고요, 그거 다 실록에다가 다 적는 것이거든요. 적는데 절대로 왕은 모릅니다. 어떤 사관이 말이죠, 자기의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왕조실록이기 때문에 이 왕조실록이 말이죠, 엄청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누가 주로 하는 거면 춘추관, 수천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관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도 이거 지금 이걸 하셨어요. 하신 춘추관, 수천관 이런 분들이 뭡니까? 춘추관, 수차관, 수천관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사관 그래요. 역사를 쓰는 관리다 이 말이죠. 역사를 쓰는 관리다. 그래서 해가지고 완성된 것이 뭔가면요, 조선 왕조실록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백년 이제 세사를 상경몽이라고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백년 세사가 이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나간 것은 이렇게 잘 이제 우리가 정리를 지금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구절이요,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백년세사 상경몽이요, 만리강산 일국기라 그랬습니다. 만리강산 일국기라. 자, 이제 이 만리강산 만리강산 이건 뭔가 하면 땅 아닙니까? 만리강산은 이 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 하면 일국기라. 일국 그런 것은요, 일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둑을 뚫 때 일국, 이국, 삼국, 사국, 오국까지 뜨죠. 그래가지고 오판 몇 성 해가지고 이제 이기고 지고 지금 결정 안 납니까? 그래서 한국이다 그러거든요. 한국이. 근데
기다 이 말은 기는 뭔 기자인가 하면 그것이 바둑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 만리강산 참 표현 잘했죠? 순치 황제가요. 이 만리강산이라고 해서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은 말이죠. 일곱기라 한 판, 바둑 한 판이요. 바둑 한 판 놓거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면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말이죠. 땅 따먹기죠? 한마디로만 땅 따먹기 아닙니까? 바둑은요?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죠? 땅을 한 집이라서 땅을 많이 차지하면 이기고요. 그거 잡아먹고, 그리고 살리고, 세 집이 나면은 살죠. 세 집 이하는 죽죠. 다 잡쳤습니까? 두 집을 되면은 다 포위를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 따먹기예요. 이게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바둑은 땅 따먹기다. 땅을 이제 따먹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살펴봅시다요. 우리가 지금 6.25를 지금 우리가 겪었죠? 관사님 6.25 겪으셨죠? 예. 저도 이제 6.25 때 초등학교 때 지금 제가 6.25를 지금 당했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창타님은 6.25 못 겪었죠? 여튼 검정님도 못 겪었고, 아마 함타님도 못 겪었을 것 같아요. 6.25를. 자, 그걸 했는데, 6.25 가만히 보면은 땅 많이 따먹기죠? 땅 따먹기 아니었습니까? 땅 뺏으려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분쟁, 이건 다 뭔가면요. 바둑 두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땅 따먹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38선이 이렇게 거세졌잖아요. 근데 최고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요. 정부가 지금 부산까지 가버렸잖아요. 그거 다 맥혔잖아요. 싹 맥혔는데, 전라도 지방도 다 맥혀버렸습니다. 근데 어디 남았는가 하면 대구하고 부산하고만 남았어요. 경주까지도 다 맥혔어요. 근데 부산 대구 위에 올라가면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 전투에서 말입니다. 이제 치고 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했죠. 이게 다 뭔가 하면 땅 따먹게요. 땅 따먹게갖고 이제 이래갖고 이제 밀고 댕기고 밀고 댕기고 하는데 지금 38선이 어떻게 그어졌는가 하면요. 서쪽은 여기에 있다가 동쪽은 여기 올라가죠.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예? 태극 모양이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는데. 동쪽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서쪽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요. 이 동쪽은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요. 한국군이 된다. 여기는 누가 담당하냐면요. 연합군. 금방 이해가죠? 이게 연합군이 여기를 담당하니까 이제 휴전을 하려고 이제 그 회담이 열리기라는 기미가 이제 자꾸 보일 거 아닙니까? 보일 거 하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짠다 말이죠. 치고 올라가고 전쟁해갖고 목숨 잃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겠죠? 자연적으로 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을 지금 동쪽을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항복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죠. 화살머리 고지. 얘기들 하셨죠? 화살머리 고지. 화살머리 고지가 왜 생긴가 하면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우리 그게 한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치열한 전투가 올라갔고 뺏었다가 뺏겼다가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화살머리 고지가 하여간 폭격을 엄청 맞아가지고 그냥 하얗게 그냥 땅으로 다 변해버린. 그거 지금 이제 열렸잖아요 지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된? 여기도 만약에 한국군이 했더라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둑을 잘못 뒀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바둑을
잘 떴다 이 말이죠. 제대로 지금 바둑을 뜬 거예요. 이제 그거 사람도 많이 죽고 희생도 많이 당하고 서로가 엄청난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리강사 일국기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둑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그 드렸지만도 이제 우리가 세계의 바둑 대결을 한번 봤잖아요.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의 바둑 대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제 지금 바둑은 이제요 바둑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요 완전히 바둑의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 알파고의 바둑은 뭔가 하면요,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알파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알파고는 어떤가 하면요, 뭐가 그 알파고의 바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걸 알아셔야 돼요.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바둑의 실력은 이 뭔가 하면 빅데이터가 바탕이 되어 있다. 빅데이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빅데이터가 뭡니까? 금성님, 빅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크다 이 말이죠. 빅데이터. 야, 지금 이 빅데이터가요. 지금 엄청납니다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설계사를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중앙일보에 백성호 기자하고 대담을 했더라고요. 대담을 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래의 숫자를 빅데이터로 다 파악을 해버렸어요. 엄청나죠? 자, 우리가 금강경 배울 때 간지스강 모래가에 간지스강 가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간지스강, 그 많은 간지스강 가에 있는 모래수 이거 얘기했죠? 했는데 말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 빅데이터가 말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를 다 빅데이터가 다 숫자로 다 파악을 해버렸어요. 엄청나죠? 제가요 그 기사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이게 빅데이터가 이런. 그러면 이게 모여가지고 빅데이터가 모여갖고 뭐가 되는가 하면요, 빅데이터가 그런 빅데이터가 하나하나가 모여집니다. 모여지갖고 뭐가 되는가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빅데이터가 모여지면 뭐가 되겠어요? 아, AI, 인공지능. 그러죠? 이게 모이면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이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은요, 지금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모여지면 AI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뭔가 하면 알파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파고는 뭐를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빅데이터를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천 개의 서버가 움직이면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3천 개의 서버가 움직이면서 다 수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나중에 AI가 인공지능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살고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땅따먹기 때문에 이제 바둑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둑 지금 일국기입니다. 바둑 이제 만리 강사는 말이죠. 서로 땅 빼먹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삼국지에 보면은 맨 전쟁하잖아요. 삼국지요. 전쟁이 말이죠. 삼국지의 모든 그 재밌는 삼국지의 전쟁이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땅따먹기 아닙니까? 그게 만리강산 일국기죠. 그게 참 순천한 게 멋지게 표현했죠. 만리강산 일국기라 만리강산은 한판 바둑과 한판이다. 이렇게 멋지게 지금 표현을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목이요. 우소구주탕벌걸 그랬습니다. 우소구주탕벌걸.
이게 이 운임금이죠. 운은요. 이 소자는요. 이 소자가요. 이게 이제 뭔 소자인가 하면요. 트일 쏘 트다. 트다. 아, 막힌 것을 트다 이 말이죠. 이 통하다. 통하다. 트다. 이제 트일소 무소 구주 이제 그래서 운은 누군가 하면요 운임금이에요 운임금요 운임금은 여기서 말하는 운임금은 구소를 구주를 통합했다 이제 이 뜻이거든 구주를 통합했다 그러면 여기서 구주는 뭔가 하면요 중국의 천하예요. 천하 땅덩거리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이제 운임금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우소 이제 구주를 이제 했는데요. 이 우는요 우리가 요순 우탕 그러죠. 요순 우탕 이분은 이 요순 우탕 이네 분은요 중국의 현인의 대명사죠. 아이 그리고 지금 그래 우리가 쓸때 요순 시대 이런 말 쓰죠? 요순 시대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시는 요순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복잡해요. 이 요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요순 시대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의 가장 태평천하의 그런 시대가 요순 시대라는 말로 그것이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만치 말이죠. 운임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운임금이 구주를 통해버렸어요. 구주를 통해버렸다. 자, 이게 이제 뭐를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요순 우탕은 이제 중국 현인의 대명사인데요. 근데 연임금이요. 이 연임금이 이제 그 예전에 군주를 잘 하려면은요, 군주를 잘 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저 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치산치수 그래요. 치산치수를 잘해야지 왕노릇을 잘하는 거다. 맞죠? 하다 우리 형님이 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낙동강하고 사대강 그 하는 걸 내가 조금 그런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도요. 우리 형님 왈 하시는 말씀이 우리 형님이 방송 들을 거예요. 이 사람아 제왕이 되면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되는데 치산치수 잘하려고 하는데 뭔 그러는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게 이게 치산치수가 이게지요. 과거의 제왕들은요,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뭔가 하면 치산치수예요. 여기서 이제 기재. 근데 이제 연임금은 뭐를 다 치수를 잘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항아 있죠, 중국에요. 이큰강 아닙니까? 이게 대륙을 질러갖고 들어오는가 하면 이제 또 서해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임금이요, 이 항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숭이라는 불화의 곤이라고 하는 사람께 명했어요. 곤, 이제 곤, 이 곤을 이게 곤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곤이라는 사람에게다가 명해 가지고 항아를 잘 다스리라. 항아 다스리는 책임을 이 지금 권했게 지금 맡겼다 이 말이죠. 권했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술을 이제 권이 이제 받아가지고 연임금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는데 이 권이 말입니다. 이 항아를 시술을 하는데 뭐만 하는가 하면요. 제방만 짜요.
아니, 이제 물이 넘치지 못하게 제방을 쌓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방만 쌓으니까. 아무리 제방을 튼튼하게 쌓는다 해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오면은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물이 넘치니까는 말이죠. 자꾸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고는 말이죠. 제방만 쌀지를 알았지, 물이 나가는 길을 터주는 것은 못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물이 잘 흘러가도록 그 물길을 잘 터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 터주는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니 말이죠. 그러고는요, 항아를 다스리는 것을 실패해버렸어요, 운임금이. 고냈다 맺겠는데, 제방만 쌓고는 말이죠. 이 지금 나가는 물길 터는 그 물길을 잘못 해가지고 계속 넘치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홍수가 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연임금이 말이죠. 이 곤을요, 책임을 물었어요. 이제 치수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치수를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물어갖고 이 사람을 처형했어요. 연임금도 이랬어요. 연임금 처형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자, 처형을 딱 하고 나서는요, 이 처형을 한 거인데 이 곤의 아들이 있어요. 곤의 아들.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순이에요. 순이 순인 것 아닙니까? 이 아들에게다가 이 항아를 다스리는 책임을 아들에게다가, 고은의 아들에게다가 이 순에다가 맡긴 거예요. 이제 맡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인 순이 말이죠. 이 지금 항아 다스리는 책임을 임금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아주 현명한 거예요. 제방은 이제 아버지가 싸놨잖아요. 해방은 쌓았으니까 뭐를 냈는가 하면요, 그 하류에 있는 물길이 빠지는 길들을 여러 갈래로 빼낸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 갈래로 물길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길을 빼낸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했는가 하면요, 12년을 했어요. 엄청난 세월이죠. 이 12년간 오직 말이죠, 항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주니 말이죠, 여기에 전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뭔 유명한 일화가 뭔가 하면 이 순이 말입니다. 12년간 항아를 다스리면서 순이 어떤 게 하면 자기 집을요, 자기 집 앞을 세 번을 지나갔대요. 자기 집 앞을 세 번을 지나갔는데 세 번을 집을 한 번도 안 돌렸어요. 대단하죠? 이런 순이에요. 오직 뭔가 하면요, 항아를 다스려 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농사짓게 만들어야겠다.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요, 초대 불법 연구 회장이 누구십니까? 추산 서중원 선생님. 추산 서중. 내가 몇번 얘기했죠. 김제에서 약국을 했어요. 약국을 했는데, 총회 기간 동안에, 이거 약국을 했는데, 그 약국에서 총회 기간 동안에 약국에 불이 나버리고, 큰 약국이죠.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앵간하면 불을 나면 갈거 아닙니까? 그 총회가 다 끝날 때까지 안 가셨어요. 대단하죠? 그게 우리가 먼저 순이 말이죠. 12년간을 항아를 다스리면서 하는데 자기 집 앞을 세 번을 지났는데 세 번을 집을 지나기만 하지 집을 안 들어가고 한 번을 안 들어가 버려. 그래갖고는 오직 항아의 물 다스리는데 치수에다가 전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임금이 나중에 가서 나이 들잖아요. 나이가 드니까는 왕위를 물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에게 물려주는가 하면요, 순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순에게 물려. 잘했죠? 멋지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지금 이제 인계를 지금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임금이 9주를 이제 통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됐죠. 됐는데 그 뒷구절이 뭔가 하면 탕벌걸 그랬죠. 탕은 벌, 벌은 친다 이 말이죠. 누굴 치는가 하면 걸을 친다 이 말이죠. 걸. 자, 걸은 누군가 하면은 걸은 누굽니까? 관사님, 걸이 누굽니까? 폭정의 대명사가 뭔가 하면 걸주예요. 아, 현인 군자의 대명사는 요순 우탕이에요. 현자의 대명사는 요순 우탕이에요. 폭정의 대명사는 누군가 하면요, 걸, 주. 걸과 주다, 이 말이죠. 이 중국 역사에서요. 폭정의 대명사예요. 그게 이제, 이게 지금 탕임금이 말입니다. 걸을 치는 거예요. 이제 걸을 치는데. 이게 이제 탕임금이 걸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요. 이제 걸이요. 이게 이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폭군이 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해야지 폭군이 되는 것이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 폭군이 이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글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디로 지금 이제 치고 들어갔는가 하면요, 유시라고 하는 이제 유시라고 하는 지방인데, 지금 여기 어딘가 봐. 이 유시가 어딘가 하면요, 산동성이에요. 산동성은 우리 지금 툭 튀어나온 데가 우리 한국하고 가깝죠? 여기를 이제 침범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그냥 싹 썰어버린 거예요. 도륙, 살륙하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난리. 그러니까는요,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현명했어요. 어떻게 현명했는가 하면요, 매희라고 하는 매희. 이름이 매희예요. 매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를 그런데다가 진상을 했어요. 사람을 진상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이 아름다운지, 거리 그냥 침략하는 것도 이제 다 놓아버리고 여기 싹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거는 이제 항복 받아놨죠. 그런 게 이제 산동성을 다 항복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유시라고 하는 이 산동성을 이제 항복을 받아놨으니까는 이제 그러고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고 매일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이 메이가 말입니다. 이제 그한테 붙었죠? 이제 그한테 붙었는데, 하여간 참, 이 군주는요, 진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군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메이가 말입니다. 원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어떤 원한이 맺혔는가 하면, 유시라고 하는 산동성을 그렇게 짓밟아버렸잖아요. 거리요. 짓밟아버렸으니까 우리의 고향을 짓밟아버리고 그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이 거를 내가 타락시키겠다고 하는 복수심이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고는 이 메이가 말입니다. 거래 붙어가지고요, 살살살살 계속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는요, 메이의 말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무희들이 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게 하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막 풍악 잡히고 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아 너희들 수고했다 하면서 거리 그다 술을 따라 주는 거예요.
따라주니까 그게 지루하잖아요. 궁녀가 한두 번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지루하지요. 그 지루하니까는 메이가 그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지루하게 일부러 따라줄 것이 아니라 술을 담을 수 있는 방죽을 하나 팝시다. 방죽을 하나 팝시다. 그래갖고 여기다 술을 가득 채워놓고 여기 가에다가는 고기를 나무에다가 다 해갖고 달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놉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니까 글이 메이한테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 메이의 그 말에 글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죽을 파갖고 여기다가요 술을 갖다가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에다가는 뭔가 하면 촥 하고 고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모금 술 퍼갖고 먹고 이 고기 먹고 다 할 수 있죠. 즐길 수 있죠. 참 메이가 생각 잘했죠.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자성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뭔 사자성어가 생긴 거 하면요. 뭡니까? 주지, 이게 주지죠? 이게 뭡니까? 육님. 고기 수풀이. 이게 사자성어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주지 육님이라는 사자성어가요. 그래서 글이 메이한테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주지 육님이다. 이렇게 돼버려.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그 방백인, 이제 그 지금 저 탕이에요. 탕임금이요. 같은 방백이었어요. 같은 이제 방백인지 이제 탕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몇 번을 간언을 했어요. 글한테 간언을 했다 이 말이죠. 그 글이 듣겠습니까? 여기 빠져버리는데 이 사람 시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잘 바쳤죠. 그래갖고 원수를 이렇게 완전히 갚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빠 듣겠습니까? 거기서 이 지금 탕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 왕이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는 탕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를 없애야겠다. 제거해야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요. 그래가지고요, 은나라의 당이 말입니다. 이제 글을 이제 치는데 말이죠. 누가 그때 이제 같이 했는가 하면요. 그때의 이제 부하였던 이윤과 더불어가지고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윤과 더불어서 당이 글을 치는 거예요. 글을 치니까 말이죠. 글이 도망을 가대요. 도망을 가다가는 그냥 백성들에게 그냥 도륙당하더라. 백성들에게 도륙당. 그래서 탕이 벌을 칐다 그랬죠. 탕이 벌을 칐다. 이게 중국 역사거든요. 탕이 벌을 칐다. 그 지금 탕벌걸 그랬죠. 탕벌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